일찍 졸업은 일찍 출산? 입니다. 예, 정부가 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내놨잖아요. 네. 앞서 이 조보경 기자의 리포트에서 부족한 부분 짚어드렸는데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. 네, 당황스러운 게 어떤 게 당황스럽습니까? 네,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대학 학부 입학부터 석사, 박사학위 취득까지 최대 5.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통합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 사회에 빠르게 진출하게 해서 이 결혼과 출산을 앞당긴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. 네. 학교를 일찍 졸업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습니까?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리 만무합니다. 네, 굳이 저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학위를 빨리 따면 아이를 낳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네, 그렇죠. 그런데 비슷한 이 대책이 지난달에도 나왔습니다. 이 국책연구기관이죠.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문매를 맞았는데요. 네.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이 여자아이들의 조기 입학 추진해야 한다.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. 그걸 주장하는 논리가 더 황당한데요. 이 직접 보시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이 조기 입학하는 것이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거다. 이런 논리를 든 겁니다. 네, 여기에 그래. 대해서 이 언제부터 학교가 만남의 장이었냐 이런 반응이 당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성들을 1년 더 빨리 입학을 시키자. 네,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만 부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